삐딱 토크입니다.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시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추석 연휴에 그런 아련한 추억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정치인들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 상당구 주민들은 추석 연휴가 여기가 추석 연휴인지 어디 선거 한복판인지 몰랐을 것 같은데 상당구 사시잖아요. 네네. 용암동. 네. 거기 뭐 현수막이 도배를 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아니 어디 쳐다볼 데가 없어요. 현수막이 그냥 너무 많이 붙어서. 근데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추석 미집이 경우 반영된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추석 때 저기 본가 가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저기 그 모여서도 옛날처럼 뭐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뭐 얘기를 하는 게 전부 핸드폰 보고 있지 말 안 해요. 동네만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3월 9일 선거잖아요. 네. 저기 뭐 이렇게 지방선거도 멀고 그러면 추석 미집은 옛날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12월 달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에 추석이 있을 때는 근접하니까 그때 모여서 노닥노닥하다면 추석 미심이 되는 건데 지금 얼마나 남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 현수막 그렇게 붙일 돈 많으면 저기 그거 좀 테이미 뒤에 후금을 좀 내라 그래. 글쎄요. 3만 원. 네. 현수막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 오괴물 광고법이 있어요. 규정이. 8조 사항에 의하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산말을 올리는 건 사실 불법이거든요. 네. 강력하게 시에서 좀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일단은 그 뭐 원로들급 그러니까 뭐 이쪽 올드보이들의 복귀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현수막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그 각 당의 움직임을 이제 같이 보다 보면 그 국민의힘은 그럼 완전히 정우택 체제로 끝난 겁니까? 그럼 굳어졌다고 봐야죠. 그럼 그분은 상당부로 나올 거로 보이십니까? 상당부로 나올 가능성이 90% 넘죠. 최은 위원장도 서원구 사시잖아요. 거기 뭐 쫙 또 여러분 쫙 가가지고 전통시장 쫙 다녔더라고요. 당무위원장 다시 복귀했으니까. 뭐. 복귀하고 처음이래요. 그 명절이 처음이니까. 그분은 요번에 나오면 몇 번째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뭐 권력 욕망, 정치인이 네. 권력 욕망을 가진 건 당연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좀 시대 정신에도 조금 어긋나고 그다음에 국힘 같은 경우 중앙의 당의 분위기 있잖아요. 이준석이 되고 서울시장도 바뀌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데 뭐 이준석 당대표 청주했을 때 저 정우택 위원장 옆에 서가지고 같이 사진 열심히 젊은 애들하고 찍더라고요. 조금 안 어울리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비들이 너무 다 전면적으로 복귀를 하니까 좀 신고 조화라도 좀 맞췄으면 어떠냐 싶은 거예요. 서원구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최원보다는 신용환이를 좀 안 친다든지 그래서 신고 조화를 조금 맞추면 괜찮은데 아우 저 사람 또? 막 이렇게 식상하잖아요. 신용한께서도 구세력이에요. 이제 나이가 몇인데. 그거 신진이라고 보기 그렇고 뭐라 그럴까? 아니, 돌싱 비슷한 느낌? 충분하잖아. 한 번도 안 됐으니까 이제 자꾸 신진처럼 보이나? 나름 구력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영보이들. 이른바 이제 다시 이제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선거 도전할 선수들. 상당히 이번 추석 때 오 적극적인 모양새 보였습니다. 이원석 전 청주부시장. 뭐 8월 말자로 공무원을 그만뒀는데 이번 추석 때 현수막을 청주시에 몇 장 붙였는지 모르겠네요. 엄청나게 붙인 것 같아요. 보라색 현수막이 한 2, 30장 붙은 것 같고. 아마 거리에 추석 인사말 올린 정치인 아마 정말인가요? 우리 이번 시즌에는? 네. 뭐 그분부터 시작한 거죠? 네, 네, 네. 그 현수막이 그분 붙고 그다음부터 막 붙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하면은 덩달아서 다 할 수밖에 없어. 불안하니까. 요즘은 이 시민들이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옛날처럼 뭐 진짜 현수막 보고 인지도 올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속된 말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그럼 청주시에서 그거 퇴거해 가야 되는데 청주시장 하겠다는 분이 잘못해서 새까맣게 막 붙여버리면 도리 역효과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한 번도 시장님이 그렇다고 다 떼면은
또 정치적인 그 경쟁자들 현수막 뗐다고 욕할까봐 못 뗐나? 법인이라면 떼도록 돼 있어요. 한데 떼라고 지시를 해서 안 떼면 본인 떼고 그리고 과태료도 뭐 500만 원이야 과태료인데 한 장당 500만 원씩 벌금 내기면 어떨까 과태료 내기 그러면은 우리 삐딱 토커가 내년 그 설날에도 붙일 거 아니에요. 붙이기 전에 방송을 해서 그렇죠. 경고해 경고. 아니, 경고. 우리가 이제 찍으러 다닌다고 보시는 걸로 하겠다고. 개인적인 심정은 이해가 정말 가지만은 이게 누군가 나서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해서 본인들은. 나 이제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출사표를 예, 출사표를 이제 마침 추석이니까 추석 인사를 이제 빙자해서 한 거죠. 거기 보니까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최진현 전 성주시 의원도 상당구에 여러 장 붙였더라고요. 딴 동네는 못 봤어요. 근데 왜 상당구에 붙인 거예요? 본인이 시장 도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네. 전체적으로는 거의 없고 상당구에만 많이 붙어 서너 장 붙어 있어. 아니 뭐 다른데 혹시 시장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 자기가 확실한 지역부터 붙으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면 내년 6월 달에 시의원 선거 그분이 상당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확보해 놓겠다는 거죠. 시의원이라도. 어쨌든 그 국민의힘은 올드보이나 영보이나 막 적극적으로 뭐라 그럴까 막 서로 각축 버리고 막 이렇게 붐업되는 느낌이 많이 보였어요. 네. 근데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많이 붙였습니다. 민주당 더 많이 붙였죠. 현역 지방의원들도 많고 막 온 동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골목골목마다 붙였는데 눈에 띄는 게 그 박문희 도의회의장도 붙였고 네. 최종진 시의회의장도 네. 붙였고 다음에 국회의원직을 잃은 정정순 전 국회의원도 붙였어요. 네. 그래서 무슨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 안내하고 그래서 그리고 뭐 장선배 도의원, 김영건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현웅 서원대 교수 네. 등 내년에 지방선거 그죠 재선거에 나올 사람들 막 붙여놨는데 그거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았어요? 나도 보고 코미디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랬지? 왜 그랬대? 전화해 보셨어요?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해보시지. 국회의원도 아니고 상당 지역위원장으로 이게 딱 붙였는데 그 옆에 다른 의원들 붙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웃돼서 선거에 나갈 사람들인데 거기 같이 이 현수막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도 되게 코미디였는데 상당 고민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정정순 위원장님 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 난 후에 어떤 의견 표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죄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이렇게 피력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더 그런 거는 같은 민주당 내에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 자리 생겼다고 붙이는 수많은 민주당 사람들 이게 더 꼴보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현직이 다 붙어 있는 또는 도전할 사람까지 막 이렇게 엉켜 붙는 양상이어서 보기는 상당히 안 좋죠. 상당히 아니 상당구가 옛날에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민주당의 이름 좀 최충진, 박문희, 장선배, 김영근 이런 막 이름 쫙 도매가하고 자기 같이 밥 먹고 그때는 원팀에서 뛰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박문희 도의장 같은 경우 저 전에 그랬잖아요. 이제 저게 안 할 거다. 왜 네, 거의 뭐 안 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도의원을 안 할 거란 뜻이었나 봐요. 결국 그럴 저는 네. 저도 이제 정치 이제 은퇴할 거다라고 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저도 건데. 정치를 은퇴할 거라 받아들였는데 그 붙어 있는 거 보면 또 무게감이 남다르잖아요. 의장이 붙이는 거랑 또 지방의원이 붙이는 건 다른데 뭐 새로운 소식 좀 있습니까?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박문희 의장이 상당구 재선거에 나오겠다라는 의지 표현을 강하게 했다는 것 같아요. 했다. 네. 오. 하도 많이 붙여가지고 저도 붙일까 그랬어. 에이씨 나도. 아. 그거 괜찮다. 제발 정치인들 이런 거 붙이지 마세요. 맞아요. 상당구 밀동. 네. 네. 상당구가 특히 이제 많이 붙었잖아요. 네. 뭐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열리니까 좀 그렇겠지만은 거기 만약에 이제 지금 많이 이제 회자되는 얘기가 정우택 전 의원이 아마 상당구로 복귀한다는 네. 설이 가장 강력하잖아요. 근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 박문희 도의장부터 좀 옛날부터 이현웅 교수까지 쭉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과연 정우택 전 의원하고 붙어서 이길 만한 분들이 과연 있을까? 이시정지다 빼고는. 아, 또 숨죽인 또 이시정지사 또 과거에 이겼잖아. 일전을 겨뤄서 이겼잖아. 가만히 계신 이시정지사가 또 갑자기 소환되네요. 그때 정우택 지사가 자다가도 바람만 불면서 던져 떨었어요. 그 바람에서 문에서?
아니,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졌거든. 그때 민주당 바람이 불었잖아요. 전 지사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수종 지사는 안 나온다더라. 상당구에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두 원로가 상당구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거기서 그냥 붙어요. 라고는 것도. 그것도 재밌겠네요. 이수종 지사님은 그렇죠. 딴 데 넘보지 말고. 아,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안 나온다는 것보다 나온다더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네. 송재봉 전 행정관. 아, 결기가 남달랐어요. 저랑 또 인터뷰했는데 뭐 상당구에 현수막 한 장 붙였습니다. 아, 진짜요? 한 장 딸랑 붙였어요? 한 장 딸랑 붙였고 상당구 돌아다녀봤는데 본인도 한 장... 확인했어요? 한 장이라고? 내가 못 봐서 그래. 아니, 한 장은 제가 확인했어요. 두 장인지는 몰라요. 그다음 송재봉 전 행정관의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자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그 이제 조금 세대 교체된 모습 보고 싶어요. 청주시장에 송재봉인데 이범석.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어느 언론사에서 전화 왔어요. 세대 교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냐. 송재봉인데 저기 그 이범석. 그랬더니 아 괜찮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분 한 분 있다. 그래서 그분 성함까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누구냐 해서 최명 변호사님 말씀했더니 그런 거 피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놓치는 못한다고. 피력을 할게요, 지금.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송재봉 전 행정관. 이게 인지도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당내 기반도 없고, 당 활동은 거의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경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시민단체 말고는 뭐 경력도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서의 정치 변화, 중앙에서의 강력한 연줄이 없는 한은 예선부터 안 될 것 같아요, 예선부터. 송재봉 행정관은 사실 청주시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많은 고민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강하게 밀어주어야 그게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때도 인터뷰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부담스러우냐 했더니 관료 출신들을 부담스러워하네요. 일단 상당구에 막 큰 날리는 현수막을 보면서 지금이 가을인지 내년 선거인지 모르는 그런 헷갈리는 시절을 지났습니다. 어쨌든 정치 시즌이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 삐딱 토크들이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바른 길 올바른 행동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약속한 거 있잖아요. 뭐요? 그 설날 되면 내년에 설날 되면 우리가 먼저 붙죠. 네, 예. 우리 먼저 붙이지 마세요. 붙이지 마세요. 아, 백장 붙일까요? 삐딱 토크 일동. 우리 백장? 백장 붙여. 거기다 사진도 최용현? 그렇죠. 하여튼 그때 또 두고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고맙습니다.